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209페이지죠. 예. 요게 이제 그 가격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가치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제 가치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예,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가치와 가격이라고 해놓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의 정의를 보면은 두 사람의 논리가 있어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하고요. 어빙 피셔라는 사람하고. 네, 첫 번째 나오는 아담 스미스의 정의는 비내구재에 적합한 정의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보면은 내구재가 있고 비내구재가 있죠. 예, 그래서 비내구재는 한번 사용하면 효용이 바로 없어지는 애. 그래서 경제학에서 주로 취급하는 애가 이 비내구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치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을 할때빵 하나에 1,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했죠. 그러면 그 빵에는 1,000원 정도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는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사용 가치가 없는 재화는 교환 가치도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물건을 교환을 할때 있죠.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교환했을 거예요. 자기의 효용에 따라. 그러니까 뭐 물고기 한 마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세 송이하고 이렇게 교환하듯이.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예, 이게 화폐 단위를 빌려서 가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격에 기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1,000원을 줬다는 얘기는 그 물건의 가치가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별도로 구별하진 않아요. 가격에 기초에 있는 게 뭐다? 가치가. 그래서 물건의 가치가 만약에 높아지면 모두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있죠.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근래 보면 마스크 있죠. 예, 마스크의 본래 가지고 있는 이 가치보다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은 거꾸로 가격은 어때요?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는 이렇게 괴리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죠. 왜냐하면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가치의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단기적으로 괴리되는데 단기는 일치하고 장기는 괴리한다. 뭐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사고라고 그러면요. 여기에는 이제 어빙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가치의 정의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 있죠. 예, 여기에 부합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있죠. 이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구재 같은 경우는 현재 만약에 부동산과 같이 시장에서 현재 형성되는 시세가 5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5억이라는 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있죠. 이걸 100%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구재들은 수명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 신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비싸거나 또는 싸게 거래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내구재는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예, 이거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내구재에서만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내구재에서는 가격하고 뭐를 가치를 구별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묶어서 나와요. 그냥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좀 복잡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것도 이 가치 어떤 발전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뒤에 가면 3방식이 있죠. 예, 거기에 기초가 되는 논리인데,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상에서 잘 인용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인 사이에 실제 거래에 의해서 지불된 금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거래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거래액은 파악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이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만 성립되고 이미 지불됐으니까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과거의 값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치라는 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러죠. 예. 근데 얘는 평가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고 장래 이걸 바탕으로 한 무슨 값이다. 현재 값이라는 거죠. 요게 시험에서 한번 바뀌어서 나온 거죠. 가격이 과거의 값인데 현재의 값, 얘는 미래의 값 이렇게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 가치의 종류라고 해놨었고요. 요 시장 가치에 대한 건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죠? 그럼 뒷페이지 210페이지 가면 중간에 가치의 종류라고 있죠. 박스에 보시면, 예, 그거는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그다음에 교환 가치로 이렇게 명시했을 때요 사용 가치가 나중에 투자 가치로 여기 있는 교환 가치가 나중에 시장 가치로 그러니까 요 투자 가치라는 건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고요. 이거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투자 가치가 객관적인 가치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틀리죠. 그쵸? 예. 그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 물건의 가치는 만약에 이런 거죠.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5억인데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 경우는 투자를 기각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도 한번 해보신 거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 있죠.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해놨죠. 요거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화와 다르게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한 이유는 얘가 영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재화는 다르게 가격하고 또는 뭐로? 임대료로. 왜냐하면 얘는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편에 가더라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돼요. 예, 그 얘기는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게 되면요.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를 갖고 있겠어요? 예, 소유권을. 근데 요 부동산의 일부를 만약에 세를 주게 되면 전세권이, 얘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고요. 요렇게 기타 권리이익이 있죠. 요걸 이제 부분권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가치를 구할 때는 따로따로 구해요. 얘 따로, 얘 따로, 그다음에 얘 따로.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하고를 합한 금액이 이 소유권 전체의 가치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하나의 물건에도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와의 형성이 되죠. 왜냐하면 얘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 있죠. 예,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가치 추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러면 현재 용도로 봤을 때는 큰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거기를 해제해서 예, 3기 신도시를 공급할 때 예, 그 부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갑자기 그 부지의 잠재적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높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10년, 20년 뒤가 됐더라도 걔는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제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하에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은 무슨 가격을 형성하냐면 개별 가격이라는 걸. 예, 그 얘기는 여기 부동산이 있잖아요. 얘가 시세가 5억짜리예요. 자, 5억짜리인데 얘가 뭐가 할 수 있냐면 증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령 얘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얘가 급매에 의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사정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사가 사례를 수집하면은 이런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있으면 이런 사정이 없는 걸로 이 우리가 보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사정 보정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은 뭐를 반영하냐면 지역성을 반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거냐에 따라서 시세가 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지역의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점점 떨어지죠. 근데 매도자가 생각하는 하한선이 있다고요.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팔아요. 매물을 걷어들여요. 지금 안 팔리면 세를 주면 되고 돈이 필요하면 대출 받았으면 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구성에 절대적인 비중이 제일 큰 애가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인데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성공했다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해요. 그러니까 집이 사야 되는데 집 사기 힘들어지면 예, 또 거기에 따른 불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보게 되면 일단 주거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부동산에 지금 쏠림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전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몇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 모르겠는데 유럽 애들이 부동산을 보는 시선은 틀린 거예요. 걔네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이용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데 부동산에 대한 거를 굳이 그걸 소유하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인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거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만 인식하면은 부동산 문제가 많이 줄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왜 그게 조금 어렵냐면 일단 농업국가였다는 거. 그래서 지주하고 소작농 있죠. 예, 이런 신분관계가 존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면서 신분 관계가 없어졌어요. 예,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소작농들이 맺힌 게 뭐겠어요? 그렇죠, 땅이.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은 뭐를 땅을 사서 모으자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디서 여실히 나오냐면 해방 후에 조금 이따 바로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전쟁 통해 다 사라졌는데 땅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난 갔다가 돌아왔더니.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갔는데 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갖고 있으면 내 땅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70년대 들어오면서 고도성장기에 개발이 많이 일어났죠. 개발에 따른 이 보상이 있죠. 예, 그래서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에 의해서 속칭 얘기한 대로 졸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강남 개발이 되면서 보상에 의해서 졸부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그렇죠, 부동산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누적이 된 거죠. 이렇게 수십 년을 누적을 해서 왔으니까 그 인식이 바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치하는 사람이든 고위공직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도 다 예전에 인사청문회 들어가면은 재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재산의 대부분이 뭐가? 부동산이 참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시험상에서 그죠? 활용이 됐었으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 발생 요인은요,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성.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에 거 세 가지 있죠. 예, 요거는 그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일반 재화의 가격이 있죠. 예,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거고요. 요거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강남에 네 개 지역이 있죠. 예, 거기를 이걸로 지정했죠.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가 안 나게 되면 권리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가치를 갖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효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 또는 수익성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근데 요것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할 때, 예, 공급이 부족할 때, 그거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이제 그 6.17 그 대책이 나고 난 다음에 김포가 뭐 가격이 확 뛰고 있다고 그러죠. 그 언론에서는 여기 또 이 충북의 어떤 뭐 청주나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는 지금 미분양을 시키지 않고 미분양이 되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 또 분양의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한 지역이 막히게 되면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다른 데서 빵 터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양반들이 전국을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원도까지도 가고 그러면 나중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자꾸 어디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으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할당적 효율적 효율성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그래서 모든 자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비슷하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쏠림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한때 우리가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을 때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할 주식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모든 자본이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적절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을 많이 쓰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면 거기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 왜곡되거나 할 경우가 많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이거 두 개만 있더라도 가치가 발생하지는 않고 유효소요라고 해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는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구매력을. 그죠?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이 유효소요라는 게 이 구매력을 뭐 반드시 필요라는 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틀리게 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 유효소요가 있을 때 요 중에 하나만 우리가 충족이 돼도 가치가 발생한다면 틀리죠.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 세 가지만 나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얘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구비가 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할 때,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죠. 얘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즉 그 우리 교재상에 보면 어디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그죠? 일반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인? 예,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일반 요인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적, 예, 행정적인 요인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예. 근데 여기 있는 지역 요인이 있죠. 그러면 얘는 이게 축소된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에다가 그 지역에 자연적인 조건이 있죠. 예, 요것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 지역만의 특색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죠. 근데 지역마다 강수량이 틀리잖아요. 예, 그 조건이 같은 곳.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요인이다. 그게 지역 요인이에요. 그러면 이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데 있죠. 예, 그게 인근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우리가 뭐는 안 해도 되냐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이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내용 정도를 그래서 이게 가치 형성 요인이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예. 그 용어상에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우리 지난번에 해봤던 건데 238페이지가 보세요. 238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은 양가로 4번에 가치형성 요인이라고 있죠. 예,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5번 지문으로 해서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걸 골라라. 그래서 걔를 답으로 이렇게 한번 유도했던 거죠. 예, 그랬었을 때 240페이지 있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양가로 13번에 인근적이라고 나오죠. 예.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 인근적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또 나왔었어요.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 뭐 그런 내용으로 뭐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212페이지에 있는 상단 박스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죠. 이거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개념 정도만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고요. 이게 뭐 가격 재원칙 또는 가치 재원칙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얘를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이냐 원리냐는 것은 번역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번역이 기본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원리라는 표현으로 또 90년대 이후로 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서 예전에 그 한 13회 정도에는 두 개가 같이 나왔었어요. 문제가 두 개. 예. 옛날에는 이쪽에서 그 간평에서 한 10문제씩 낼 때는요. 예. 여기서 한 2문제 정도씩 나오고도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오면 한 문제. 한 문제인데 그것도 로테이션이에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하고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쪽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우리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 상태를 기준으로 구해야 돼요. 예, 최유효 이용. 근데 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이건 개별 부동산이 있죠. 개별 부동산을 기준으로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정해야 되는데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도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변화를 주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우리가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죠.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해서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는 걸 따져봐야 돼요. 지역이 현재 농업지역인데 얘가 만약에 택지지역으로 예, 지역적인 환경의 변화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 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평가사가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최유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에서는 균형의 원칙을,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를 대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평가사가 이 가치를 5억이라고 만약에 의견을 냈으면 왜 5억으로 결정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죠. 예. 전제가 되는 원칙에서 나오는 게 그게 변동의 원칙이죠. 그러면 변동 이 제목이 뭐예요? 예.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죠. 그래서 뭐가 변하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변동의 원칙에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 과정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다는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뭐를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이 있죠. 예, 여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하나의 시점을 정해놓고 가치를 추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행정도시는 세종시가 조성이 되기 전에 거기가 충남 연기군 이렇게 했을 때 농지 형태로 있었을 때 그때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현격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왜 우리가 어디가 신도시 들어선 데 가게 되면 거기 원래 고향이거나 오래 살았던 분들이 있죠. 거기를 떠나서 외지에 있다가 다시 오래간만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여기가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뭐 메뚜기도 잡고 뭐도 잡고 이랬던 데인데 쓱 오면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전에. 그럼 그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이용 상태도 틀려지는 거죠. 점점 잠식이 될 수밖에 없죠. 도시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원래 신도시로 조성된 데 주변은 여전히 농업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더 이상 개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원래 있던 우리가 토박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도 있지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지역에 많은 변화가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때는 뭐를? 기준 시점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측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 이용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이용이 있죠. 예, 거기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설명하는 거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애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측면이 있죠. 예, 내부 측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이냐면 그게 균형의 원칙이죠. 지금까지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답으로 유도한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자, 이 균형의 원칙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려고 그러면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들이 있죠. 얘네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뭐를 적용하냐면 기능적 감가를 우리가 반영한다는 거죠. 이 기능적 감가라는 게 내부적 감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대지가 한 200평인데요. 건평이 한 180평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대부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너무 건물에 대한 이 연면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 자체 있죠. 내부적인 측면에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왜 30평형 지금은 20평만 넘어가도 방 3개 뭐 화장실 2개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30평형 때만 방이 3개 화장실이 하나가 보편적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방이 3개 화장실이 몇 개? 2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거는 지금의 새롭게 지어진 데에서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인 부분의 구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감가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화장실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애들은 냉난방비도 많이 들어가죠. 단열 시공이나 이런 게 또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대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가치를 판단할 때는 내부적인 요소, 구성 요소의 어떤 결합이라는 게 밸런스가 맞고 있느냐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균형의 원칙이고 얘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예. 그 다음에 그 기여의 원칙이라고 있죠. 얘도 제목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있죠. 예, 생산비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추가 투자 여부 있죠. 예, 이거를 판정할 때 기초가 되는 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슨 원칙에 선행이 되냐면 균형의 원칙에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균형 원칙에.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납득시켜 드릴 때 그때 자동차 갖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동차 갖고. 그때 왜 젊은 친구가 이게 100만 원 주고 경차를 하나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카 인테리어 있죠. 비용 들여가지고 스키 캐리어도 설치하고 파워 핸들에 내비게이션에 뒤에서 멀리서 보면은 예, 집차처럼 보이라고 타이어도 설치해가지고 한 200 드린 거죠. 이러고 이제 주행 나가면 경차에 대한 어떤 이제 약간의 무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겪으니까 얘가 다시 돌아와서 중형차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경차를 내다 팔 때 얘는 이걸 중고로 살 때 100만 원에 추가로 비용 들어간 게 200이니까 300이잖아요. 그럼 300을 기준으로 만약에 비싸다 그러면 한 10만 원 깎아줘야지 이렇게 하더라도 자동차 딜러는 원판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죠. 그래야 경차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 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200이라는 비용이 가치로 인정받는 건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그 거기에 있는 만약에 30평의 아파트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화장실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가치를 보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다 방 3개 화장실 둘인데 가치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굳이 추가 투자해서 화장실 하나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목이 기여예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그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있죠. 이거는 건물의 유효 층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올리잖아요. 올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1층이 있죠. 1층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500이 들어가요. 건축비가. 근데 1층에서의 임대 수익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거 1층으로만 건물을 짓는 거는 너무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투자한다고요. 한 층을 더 올려보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그대로 500이 들어가는데 층이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얘가 8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익이 비용보다 크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물을 계속 올려보겠죠.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비용하고 수익의 크기가 같아지는 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요 상태가 최유 이용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그대로 500인데 이 수익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가보게 되면 건물의 층수가 비슷한 거예요. 규모가. 툭 올라가 있는 애 있죠. 예. 걔는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시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너무 이게 과대계량하게 되면은 밸런스가 안 맞죠. 예, 그러면 걔는 애물단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이 수도권 쪽에 가게 되면 조금만 도시 같은 데 있죠. 역 주변에 십몇 층짜리로 우뚝 솟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 뭐 쇼핑몰을 집어넣어도 잘 안 되고 수요가 그만큼 안 된다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때려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말만 덥석 믿고
맡기면 안 되고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잘못하면은 토지 소유자 땅만 날라갈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지으려면 공사비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은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헐값 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판단할 때, 그래서 건물에 대한 유효층수 있죠. 예, 그런 거 판단할 때 쓰는 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있죠.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의 내용을 보면요. 토지의 가치나 지대 있죠. 생산 요소의 결합에서 발생된 총 수익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잔여 수익의 크기에 의해서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건데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 또는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는 요 잉여 생산성이 있죠. 이게 지대를 얘기를 해요. 지대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라는 게 일종의 초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여기 토지가 있죠. 그 다음에 노동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밀이라는 걸 생산을 해요.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밀을 생산해서 우리가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얻은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우리가 생산비 줘야겠죠. 그럼 생산비가 50, 50 합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 남는 지대 있죠. 네, 이게 제로죠. 이게 한계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의 비옥도가 좋아요. 예, 좋아가지고 얘가 한 200만 원 이렇게 생산이 되죠. 그럼 얘 100만 원 주더라도 남는 게 100이 남잖아요. 이렇게 남는 잉여의 크기에서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은 토지는 생산에 대한 대가를 안 주죠. 예, 안 주는 이유는 토지가 자연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전학 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토지 외에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생산비를 지불하고도 남는 잉여가 있으면 그게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부 측면에 대한 게 있죠. 예, 외부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적합의 원칙이죠. 제목대로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적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어긋나면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신축 주택이 들어섰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주거 지역인데 여기 신축 주택이 들어선 거죠. 뭐 대지가 예를 들어서 뭐 150평에 건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0평 이렇게 들어선 거죠. 공사비하고 뭐 공사비만 10억 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에스컬레이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다. 뭐 2층 주택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의 주택에 새롭게 지어진 신축이면 지어진 건물인데 얘가 서민 주거지역에 있으면 이 집 보러 온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얘를 시장에 내놓더라도 이 비용 들어간 것만큼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았을 때 그때 발생하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뭐 얘기했냐면 외부성의 원칙이 있죠. 얘도 경제적 감가를 판정할 때 얘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 요인이 있죠. 예,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을 때 주변에 주택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애고 요 주변에도 비슷한 규모의 주거지역이 역시 또 존재를 해요. 서로 얘네들 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생태공원이 들어간다 그러고요.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요인 하나 이외에도 가치는 어떻게 돼요? 틀려지겠죠. 네,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무슨 원칙?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가 설명하냐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경쟁의 원칙이라고 있죠. 이 경쟁의 원칙의 논리는 부동산의 가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지방에 어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에 여기가 중심지예요. 근데 이 도시에는 특급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궁화 다섯 개짜리. 그러면은 이 도시의 모든 행사는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을 보는 장소 아니면 뭐 결혼식 뭐 피로연 장소 뭐 대학교에서 뭐 세미나 열거나 모든 행사가 여기에. 그러면 뭐가 많겠어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익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사는 얘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 요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조사를 해봤더니 대각성 맞은편 쪽에 한 2층짜리 상가 있고요. 이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누가 다 사들여서 건축 허가 낸 거예요. 호텔 짓겠다고. 그로부터 2, 3년 뒤에 호텔이 들어선 거예요. 특급 호텔이.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시설이 좋겠죠. 그래서 일로 갔던 수요가 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명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특급 호텔이 할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매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매출 이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과정을 거쳐서 경쟁 과정을 거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뭐가 다 설명해 주냐면 제목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기타 원칙이라고 있죠. 예, 기타 원칙에서는 뭐 이런 거죠. 대체 원칙이라고 있죠.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된다고 그러죠. 자, 3방식 하면은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비교방식에 부합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있죠.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대로예요. 그죠? 근데 이제 평가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일시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가까운 시일 안에 경쟁 부동산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지, 공급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가까운 시일 안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가치를 비싸게 보는 거죠. 그 가치가. 그런 정도의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공급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하고요. 마지막에 보면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부동산의 가치는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현재 농지죠. 그러면 농지로만 보고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다면 장차 용도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이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농지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비용? 기회비용. 그래서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심에 있는 공장용지 있죠. 외곽에 있는 공장용지가 있어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공장용지가 더 비싸게 평가되는 이유는 도심에 있는 공장용지는 언젠가는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공장용지로만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주거나 상업용지로 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안해서 가치평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외곽에 있는 공장용지는 계속 공장용지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원칙과 관련된 거냐. 그게 기회비용의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최유효 이용의 판정 기준이라고 있죠. 예, 첫 번째가 합리적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평가사가 가치를 추계할 때 50년, 100년 뒤에 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시장 수요가 있는 이용이 있죠. 예, 여기에 예시장이 들어오시면은, 고객이 많겠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합법적 이용해야 돼요. 이 법이 정한 규제를 어긋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 방법이 있죠. 요 부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개발 사업의 이 성격에 적합해야 돼요. 만약에 요 정도의 공간인데 여기에다가 예식장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안 맞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최고 가치에 대한 경험적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개발 대안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족이 된 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에 있는 최유효 이용의 특수사항이라고 해놨죠. 예, 여기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마지막에 초과 토지하고 잉여 토지 있죠. 예, 이거 바꿔서 낸 거예요. 이거. 예. 거기에 보면 초과 토지 있죠. 예,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넓은 토지로 분리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초과 토지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건물에 딸려 있는 주차장 부지 있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연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가 훨씬 넓을 수 있죠. 근데 주차장 부지만 따로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잉여 토지 있죠. 얘는 건물에 비해서 대지 면적 훨씬 넓어요. 근데 걔는 분리해서 매각할 수 없어요. 그게 학교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목만 바꿔서 한번 냈던 거예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지역하고 이제 무슨 분석이 있어요. 개별 분석.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해보시죠.